답서는 43번이에요. Don't get wet. Get wet은 비해졌다, 물에졌다, 젖는 것을 get wet이라고 그래요. Don't은 하지 마란 말이죠. 젖지 마라 할때 don't get wet이라고 표현하죠. 저 밑에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시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진행해 보죠. 이번 에피소드는 밑에 탭이 몇 번이냐니까 44번, 44번, 45번 탭에서 진행을 합니다. Don't get wet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스프라이트에서 Umbrella와 AB 아무 플레이어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플레이어로 바꿔주고, 그리고 드로우 그림을 그릴 거예요. 레인드롭 해서 빗방울을 그리죠. 그리고 백드랍은 블루스카이와 레인이보다는 유윈, 유윈 하고 혹은 유루즈 혹은 루즈라 그럴게요. 윈, 루즈 두 개의 그 만들게 두 개, 세 개네, 세 개의 백드랍을 만들도록 하죠. 이세 가지만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캣은 없애고, 그리고 피플이죠. 피플에서 제일 첫 번째 AB 있잖아요. AB를 불러와서 이 친구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플레이어. 자,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는 한 50으로 줄여볼까요? 50. 이 정도 하죠. 이 정도. 너무 작은가요? 그럼 조금 더 키울까요? 한60 정도? 자, 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umbrella. umbrella는 우산이란 뜻이에요. umbrella인데, 아쉽게도 umbrella라는 것이 없네. 그죠? 없으니까 우산을 하나 그려야 될것 같긴 해요.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봐도 우산으로 쓰일 만한 게 없죠. 그죠? 이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쓰려고 하는 그러한 뭐가 없으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시는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크롬이나 엣지나 브라우저를 열고 거기다가 umbrella라고 하세요. umbrella는 우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에서 모아 툴을 혹은 툴 클릭하시면은 usage ligh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써서 될게 아니라 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 이미지를 가져가서 써도 된다고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reative Commons License 이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쓸수 있는 우산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죠?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좀 쓰고 싶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요걸 할까요? 자, 요걸 가져와서 얘를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Save Image as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를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선택하면은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는 데스크탑, 그러니까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umbrella 쭉쭉 나와 있죠. 저장을 하죠. 됐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스크래치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백드랍에 마우스 컷을 올리시면은 요렇게 맨 위에 부분, 이 아이콘 있죠? 이거는 업로드 백드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떠요.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그럼 제가 방금 저장했던 umbrella 이미지가 있잖아요.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선택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오픈 하면은 이렇게 잠시 기다렸다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가져왔던 거죠. 얘 이미지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를, 제가 이 백드랍으로 가져왔군요. 실수했습니다. 백드랍이 아니라 스프라이트에서 가져왔어야 됩니다. 슈저 스프라이트 이 부분 있잖아요. 스프라이트에서 가져와야 되죠.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엄브렐라 PNG 가져왔습니다. 그럼 백드랍에 있는 얘는 필요 없잖아요. 얘는 백드랍 들어가서 백드랍에서 우리 가져온 엄브렐라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죠? 자, 스프라이트에 엄블라이드 왔어요. 그런데 얘가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한 20으로 줄여볼까요? 20 하니까 좀 너무 작은가요? 30. 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하고,
자, 이 정도. 그리고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엄브렐라는 위치는 여기다 두죠. 두고. 그리고 플레이어도 얘도 한 손을 좀 들고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손 들고 있는 게 아쉽게도 이게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두 번째 것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우산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되나요? 자, 요렇게 하니까 우산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오죠? 좀 비슷한 느낌이 오나요? 아니, 우산이 너무 큰가요? 자, 우산을 25 정도. 자,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드롭은 블루스카이. 블루스카이. 예, 하나고, 그리고 또 블루스카이 들어가서 백드랍에서 몇 가지 백드랍을 몇개더 만들 거예요. 백드랍 아우 아닙니다. 자, 블루스카이에서 얘를 가져왔어. 얘를 선택을 해서 색깔은 뭐 아무 색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사각형을 해서 밑에다 그릴게요. 그랬는데 테두리는 없는 게 좋겠어요. 테두리는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뭐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림이나 뭐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싶으시면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아시죠? 요렇게 요렇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뭔가 구름 같은 느낌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마찬가지. 그죠? 구름 같나요? 마찬가지 얘를 조정을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구름이에요. 뭐 구름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구름 같진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집어넣어도 잘 그리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백드랍 이름을 레이미라고 하겠습니다. 레이미. 그리고 또몇 개를 더 만들어 볼까요? 백드롭에서 새로 그리기 페인트에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유윈 윈윈 색상이 별로 그렇게 예쁜 색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하고 크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넣어주고 그쵸? 윈 혹은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얘를 그냥 듀플리킷해서 이번에는 루즈. 루즈는 졌단 말이에요. 졌단 말인데 보통 루즈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루즈. 그죠? 그리고 얘는 백드랍 이름을 윈으로 하고 얘는 백드랍 이름을 루즈로 바꿔주죠. 블루스카이 레이니 윈 루즈. 근데 블루스카이는 딱히 필요할 것 같지가 않네. 그죠? 그냥 레이니만 남겨놓을게. 레이니, 윈, 루즈. 세 개의 백드랍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코드 들어갔어. 그죠? 자, 레이니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플레이어부터 선택을 하셨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뭔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go to front. 지금, 우산 손잡이, 뒤로 가면은 좀 어떡할까? 어떤 게 좋으려나요? 우산보다 우리 플레이어가 앞에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뒤로 오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앞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look 들어서 go to front layer. 짜잔 여기 있네. go to front layer. 먼저 앞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그런 다음에 left 키와 right 키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할 텐데 이건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잖아요. 그래서 그 작성한 코드를 제가 백드롭에 넣어두었습니다. 백드롭은 한번 작성했던 코드를 나중에 다시 활용할 때 다시 쓰기 위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left, right 움직이는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짠 간단하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 한번 썼던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그래서 클릭해서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자, 터닝을 할까요? 움직일 때? 터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다가 포인트 인 디렉션 모션에서 포인트 인 디렉션을 90으로 줬다가 혹은 마이너스 90으로 주죠.
이렇게 볼까요? 해서 클릭하면은 자, 어머나 뒤집어졌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디렉션 들어가서 이게 올 어라운드가 아니라 가운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서 클릭하고 자, 그러네. 이제 방향을 제대로 보고 있죠? 다시 한번 볼래요? 좋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요만큼을 다 그대로 백도랍에 넣어두죠. 넣어두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또 다시 불러 쓸 수가 있어요. 짜잔, 안 나타났네요. 아직까지. 다시 백도랍 밑에다가 담아둡니다. 그러면은 짠, 이제 나타났어요. 얘입니다. 얘가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코드를 또쓸 일이 있으면은 이 백드랍에서 불러와서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그죠? 백드랍은 이렇게 어떤 창고라고 해야 되나, 저금통이라고 해야 되나, 주문이라고 해야 되나,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넣어뒀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우산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우산도 when clicked 이벤트입니다. when clicked 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로 와서 go to 지금 현재 위치 이 위치로 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이 위치네요. 자, 그런 다음에 forever, 컨트롤 forever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forever 해서 마구 움직이면 그러니까 wait 잠시 wait pick random 어딨나요? pick random 1초에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2초에서 한 4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초에서 4초 기다렸다가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마찬가지 go to x에서 y 좌표의 값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40이 똑같아요. x 값만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x 값만 pick random 위에 있는 pick random 그대로 재활용할까요? duplicate 해서 x 마이너스 240 하면은 좀안될것 같아요. 그죠? 왜안될것 같나요? 240 이렇게 하면은 우산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게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돌려보죠. 동작하고 있나요? 2초에서 4초 기다렸다가 가는데 wait 예, 너무 멀리 가버리죠. 너무 멀리 우산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0이 아니라 200만 주는 게 적당하겠죠. y 마찬가지 오른쪽도 200만 줄게요. 그러면은 우산이 이제 테두리를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벗어나진 않고 계속 랜덤하게 y 좌표는 그대로고 x 좌표만 바꿔가면서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은 끄다가 전체를 한번 구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이죠. 예, 따라 왔다가 우산이 어디로 가나요? 저리 갔네. 얼른 쫓아가야겠죠? 쫓아가고 또 쫓아오고. 자, 하는데 2초에서 4초는 시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초 해서 3초만 해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됐습니다. 우산을 따라다닐 수 있게끔 됐죠? 자, 이제 빗방울이 떨어질 겁니다. 빗방울이 떨어져서 빗방울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빗방울이 안 맞도록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자, 빗방울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해서 스프라이트에서 드로우, 페인트죠. 페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빗방울 그리면 돼요. 색깔은 요 색깔로 할까요? 파란색이고 조금 연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조금 화면을 키워서 가운데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좀 길쭉하게 보이게 하려면은 요 부분을 클릭해서 위로 좀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빗방울 같아졌나요? 예. 자, 빗방울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조금 줄여주면 되고, 아니면 이 크기 그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스프라이트 이름은 얘는 레인드롭은 빗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레인드롭. 뭐 대문자로 넣어도 되고, 소문자로 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레인드롭. 대문자로 하죠. 대문자로 레인드롭 하겠습니다. 자, 드롭은 방울이란 뜻이고, 레인은 비란 뜻이에요. 그러면 비와 방울이 합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빗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하느냐 하니까 일단 랜덤 여기 꼭대기 이만큼 오는 걸로 하죠. 현재 위치입니다. 시작할 때 자, 이벤트 왼 클릭돼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go to 지금의 위치. 지금의 위치가 x는 29고 y는 163이네요. 그런 다음에 포에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웨이트 1초는 그렇고 0.2초 정도 기다렸다가 0.2초죠? 그 다음에 create clone of myself죠, 그죠? create clone of myself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매 0.2초마다 클론이 만들어질 거고 그 클론이 수행할 코드를 구성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go to 마찬가지 모션 가서 go to y 좌표는 그대로 두고 y 좌표는 그대로 두고 x 좌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엔 끝까지 가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pick random x 좌표의 랜덤 값을 pick random을 이용해서 오퍼레이션이죠. pick random 마이너스 240. 그죠? 이번에는 끝까지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40. 요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쇼 드러나야겠죠? 룩에서 쇼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글라이드 밑으로 글라이드에서 내려가면 될거 아니에요? 글라이드 2가 어딨나요? 모션에서 글라이드 2 글라이드 원 세컨드라 할까요? 2초로 하죠, 일단. 2초에 걸쳐서, y, 지금 x 좌표는 그대로 두고, y 좌표만 바꿔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x 좌표는 원래의 값. 원래의 값은 여기서 선택된 값이죠? 그죠? pick random에서 마이너스 240에서 240 사이에 뭔가 선택됐을 거 아니에요? 그 선택된 값이 motion의 x 포지션. 혹은, sensing의 x 포지션도 있죠. sensing의 x 포지션. 혹은 마우스 X 모션에 들어가죠. 모션의 X 포지션 쭉 들어가서 X는 X 포지션 그대로 하고 Y 값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제일 바닥이 마이너스 180까지죠. 마이너스 180까지 가도록 이렇게 해보죠. 자, 지금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은 가서 쭉쭉 내려오죠. 잘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얘 있잖아요. 얘가 그대로 안 움직이고 보고 있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쌓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쌓이는 부분도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웠다가, 다시, 자, 처음에 만들어진 거, 얘 있잖아요. 여기서는 hide입니다. hide를 해줘야 될 거예요. look 들어가서 hide. 자, hide 하고, 그러죠? 클릭하면은 사라졌죠? 이제 뭔가, 위에 건 없어졌어요. 그럼 밑에 있는 부분만 없애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하이드. 이렇게 해줬습니다. 껐다가 다시 보죠. 그러면은 다 사라지고 있죠? 빗방울. 근데 빗방울 크기가 좀 너무 큰것 같아요. 크기 사이즈를 좀 줄여줄까요? 그래서 빗방울 크기를 지금의 70% 정도. 볼까요? 괜찮나요? 그래도 좀큰것 같나요? 그래? 자,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56을 했네. 50. 계속해서 제가 56 이하로는 안 작아지는군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빗방울이에요. 이제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비를 맞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빗방울을 3번 이상 맞게 되면은, 게임에 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를 안 맞은 상태로 1분 이상을 버티게 되면은 그러면은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빗방울이 우산에 닿거나 닿아도 빗방울로 사라지게끔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플레이에 닿거나. 그죠? 그럼 빗방울로 사라지게끔 그렇게 또 구성을 해야 되겠죠? 한번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해야 될거두 가지를 다시 연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 빗방울이죠. 플레이어는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Umbrella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